닛산 2017 GTR 니즈모 공개 디자인 살펴보니 닛산이 2017년형 GTR 페이스리프트를 반영한 2017 GTR 니즈모를 공개해 주목된다. 사진 닛산 2017 GTR 니즈모. 2017 GTR 니즈모는 기존 GTR이 지녔던 600마력 파워는 그대로 유지하되 차량 외관과 내부 디자인의 변화를 주었고 성능 최적화에 집중했다. 차량 퍼포먼스보다는 밸런스와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진 닛산 2017 GTR 니즈모. 우선 GTR 니즈모에는 차체 강성을 높여주는 V모션의 프론트 그릴과 후드가 적용되었고 프론트 범퍼에는 탄소 섬유가 사용되었다. 사진 닛산 2017 GTR 니즈모. 이를 통해 GTR 니즈모는 스탠다드 모델보다 강화된 다운포스로 주행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충격 흡수력을 모두 향상시켰다. 닛산이 실시한 일브로크링 주행 테스트에서 2017 GTR 니즈모는 이전 모델에 비해 코너링이나 활강 퍼포먼스가 약 2% 정도 나아졌다고 한다. 사진 닛산 2017 GTR 니즈모. 차량 동력원으로는 2017 GTR에 탑재된 3.8L V6 트윈터버 유닛인 VR38DTT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최고 출력 600마력의 64.9kgm 토크를 발휘한다. 사진 닛산 2017 GTR 니즈모. 차량 내부에는 2017 GTR 모델에 새롭게 적용된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었으며 군데군데 탄소 섬유가 사용되었다. 스탠다드 최고급 옵션으로는 레카로 가죽과 벨벳 스웨드가 어울린 트림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 사진 닛산 2017 GTR 니즈모. 사진 닛산 2017 GTR 니즈모. 사진 닛산 2017 GTR 니즈모.